아니야? 오씨. 그래 나 오씨야. 이야 아주 신수가 아주 골하네. 아이 뭐 별로. 아들어. 아 나 갈 데가 있는데. 아니야, 어? 차 한 잔만 하고 가. 차. 아 정말? 그렇다니까. 내가 구청 고위 관리를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듣는 말이라니까. 그러니까 일단 재개발이 탁 됐다 하면 완전히 이 동네는 급사나게 바지된다니까. 그건 나도 알아. 그 말이야 우리 진일이 코올 때부터 나왔던 말 아닌가. 아, 이 사람 보게. 이제 말이 아니라 현실이라니까, 현실. 지난번 무허가를 양성화시켜준 게 왜 그랬는 줄 아는가? 무허가를 양성화시켰어? 아니, 자네 그걸 몰라? 아니, 자네 처가 그 아구지게 번 돈 양성화시키는데 다 썼잖아. 아무튼 그건 재개발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을 그냥 애저녁에 보강했다는 얘기야. 아 솔직히 막말로 여긴 나라 땅이니 모두 빈손으로 그냥 나가라고 한다면 곱게 나갈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. 그냥 데모하고 지랄하고 생 난리를 필 거 아니야. 자네 같으면 안 그러겠어? 아 그렇지. 나라님도 머리 아파 그건 싫다 이거야. 니들끼리 뭐 싸우든지 말든지 양성화시켜서 그 돈 많은 재벌한테 재개발권 주고 말겠다 이거야. 그리고 세금을 받겠다 이거지 세금을. 그래서 내가 바라는 건 딱 한 가지야. 나중에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나 팔겠다는 사람 있으면 무조건 나한테 데려와. 마포 토백이 실력 좀 한번 보자고. 어? 집을 사면은 팔 때는 있고? 찾아보면 왜 없겠나? 에? 내가 용돈은 넉넉히 좀 세. 용돈? 나 용돈 벌었을 때 있어. 날 꼬시려면 더 써야지. 아, 아, 뭐? 뭐? 차 잘 마셨네. 내가 밤새 짠 걸 돌려봤는데 다른 방법이 없어. 그놈들 잘 가는 오거리 당구장에 가서 무조건 박살을 내는 거야. 애들이 너무 많지 않아? 그래도 별다른 방법이 없는 걸. 바이안놈 불러서 때리고 나면 그 다음엔 빨대가 덤빌 테고 그 다음엔 자갈, 까치. 그런 애들이 하나씩 나타나 상대하자고 그럴 텐데 그럴 수 있어? 죽기 살기란 마음 들었을 때 그럴 때 확 붙어버리는 거야. 맞아 죽으나 굶어 죽으나 죽긴 마찬가지라고. 단돈 몇십만 원에 내 목숨 건다는 게 참 우습고 비참하다. 에휴, 아, 왜 그래 마음 약해지게. 하는 놈들은 배불러 죽겠다고 하는데 너는 배고파 죽겠고. 참, 에휴, 세상 그런 거 이제 알았냐? 난 엄마 뱃속에서 팍 나올 때부터 이 세상 불공평한 거 알고 나왔다고. 내가 지금 이게 무슨 짓 하는 건지 모르겠다. 나도 모르게 자꾸만 막다른 길로 접어드는 것 같아. 여기까지 오고 싶지 않았는데. 아이고 진짜 누구 이렇게 살고 싶냐? 나도 이제 매 맞는 거 지겹다고. 다른 무기 준비하지 마라. 주먹만 가져가자. 할 말씀 해봐. 기어이 아카시아파 거꾸로 가겠다고? 너 내가 말했지? 내일 상관 말라고. 돈 때문이야? 내가 몸이라도 팔아서 돈 만들어줄 테니까 그만둬.
여자만 아니었으면 나한테 맞았어. 니네는 포장마차 일수. 그 아무것도 아니겠지. 그래도 거긴 내 직장이야. 난 떳떳하게 장사했어. 남들보다 이자 싸게 줬고 돈 안 쓴다는 사람 강제로 돈 준 적 없어. 얼음 저다 팔고 연탄 저다 팔고 그런지 남들 눈에 다 깡패 스스로 보일지 몰라도 아니야. 그건 내 일이야. 등짐이라도 져. 그래서 밥이나 먹고 살면 그럼 되는 거 아니야?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? 고등학교 나왔다며 직장이라도 구해. 돈까지 누가 써줘? 등짐 안 접은 줄 알아? 거기서조차 돈가자 사람도 아니야. 그 사람들이 널 사람치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네가 안 하는 거겠지. 왜 넌 네 자신을 그렇게 함부로 말하니? 그럼 편해. 그래. 또다시 맞고 오기만 해봐. 그땐 내가 가만 안 놔둘 테니까.